안녕하세요. 뱀개구리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라오스에서 관찰한 이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 동물의 분류 체계와 관리 현황, 생김새와 전체적인 분포 지역부터 서식지까지 이 동물의 전반적인 생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언제, 어디서 이 동물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동물은 주변 환경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로 피부 호흡이 가능하고 땅과 물 양쪽에 서식하는 양서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꼬리가 없는 무리인 개구리목에 속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발가락 끝에 흡착력을 가진 흡반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청개구리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이 오늘의 주인공은 주름진 청개구리입니다. 영명으로는 프릴드 트리프로그라고도 불리고요. 학명은 쿠릭살루스 아펜디큘라투스입니다. IUCN에서는 생물들의 보존을 위해 멸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적색 목록 범주를 살펴보시면 최소 관심부터 주니어, 취약순으로 올라갈수록 높은 멸종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름진 청개구리는 최소 관심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멸종 위협의 정도가 낮은 동물입니다. 주름진 청개구리의 이 크기는 주둥이 끝부터 총 배설관까지 3.5에서 5cm 정도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중형종에 속해 있는 개구리입니다. 등면의 바탕색은 갈색과 녹색, 회색 등으로 다양하고 점무늬와 줄무늬 등 다양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늬의 색상은 주로 흑색과 갈색으로 주변 환경에 따라 몸빛과 무늬가 변하는 종입니다. 주름진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발가락 끝에는 흡반이 잘 발달해 있습니다. 주름진 청개구리는 이 전 세계적으로 붉은색으로 표기된 지역들처럼 주로 동남아시아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동물입니다. 인도와 라오스, 필리핀 등 총 10여 개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름진 청개구리는 산림과 계곡, 습지 등 다양한 서식지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름진 청개구리는 정확한 번식기가 알려져 있진 않지만 4월부터 7월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름진 청개구리는 이 파리와 거미, 이 지렁이와 같은 무척추동물들을 주로 잡아먹습니다. 주름진 청개구리를 관찰하고 싶다면 4월부터 7월 사이에 인도와 라오스 등에 위치한 산림과 계곡 주변을 야간에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는 이 주름진 청개구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유가 되실 때 이 주름진 청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나라들에 방문하셔서 직접 관찰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